사모님 양생학을 강의하게 된 한의사 김재두입니다. 저는 한의과대학에서 14년, 수원 한의사회관에서 7년간 양생학과 기공을 강의하고 오늘 대중에게 좋은 걸 보급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생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자면은 양생은 원래 이생 섭생 양명 양성이라는 다른 명칭으로 이렇게 불리고 있죠. 이생이라는 것은 생을 돌본다는 뜻이고, 섭생이라는 것은 가려서 행한다는 뜻이고, 양명이라는 건 주로 체력적인 면을 얘기하는 거고, 양성은 성품을 달래한다는 뜻이죠. 근데 실은 거의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삼원이라고 했는데, 이 삼원은 동양에서 이 모든 일이 인사든 중요한 일이든 모든 일이 천지인 삼합이 들어야만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지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양생학을 강의하는데 이 여러분들이 뭐 누구든지 모르는 사람이 없겠지만 아마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아마 이 강의를 아마 듣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건강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보면은 우리가 흔히들 오복이라고 하죠. 오복은 수, 부, 귀, 유, 호덕, 고, 종명을 얘기합니다. 수라는 것은, 오래 산다는 뜻보다는 원래는 건강이라는 뜻이 더 있습니다. 이 건강을 첫 번째로 놓은 거죠. 그 다음에 재물, 명예, 권세, 유라는 것은 오래 지닌다. 이게 좋은 덕을 오래 지녀야 한다. 그럼 마음도 편하고 너한테 좋은 일을 해가지고 이 복도 받고 그런 뜻이고, 고정명이라는 것은, 고라는 것은 이건 오래 살 겁니다. 오래 살 고. 생각할 고. 그것도 있지만, 그러니까는 나이 먹어가지고 어떤 특별한 병이 없이 편안하게 살다가 이 세상을 하직하는 것이 진정하게 하여튼 복 있는 사람의 하여튼 그런 인생이죠. 칠복이란 말도 있는데, 칠복은 원래 북두칠성이 복을 준다고 해서 이 북두칠성 때문에 생긴 말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로 이렇게 하면은 복, 록 두 개로 하고 세 개로 하면 복록순대. 이 중국 연화 그림 같은 거 보면은 세 분이 그려져 있는데, 여기에서 순은 건강인데, 장생대제라고 그래가지고, 노인이 이제 복숭아 들고, 나와 있는 그런 그림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 동양 사람이나 누구나 추구하는 어떤 가장 근본적인 어떤 생활의 하여튼 거죠. 중요함이죠.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자 80세, 여자 86세로
건강 수명이 많이 향상이 됐는데 최후에 10년 동안은 세 가지 병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뭐 세 가지 병도 없이 오래 살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느냐? 그 동양의 건강에도 삼원지설이 있는데 삼원지설을 제가 얘기해 보면은 하늘로 받은 수명이 인간은 본래 60년인데 정기 불구하면은 감한다. 근데 정기라는 것이 성생활, 뭐 정력 낭비 그런 것도 있지만 생각이나 일반 그 노동, 고민 여러 가지 과로로 해서 몸에 정기가 소모되면은 60년이 감소되고 지원지수 60년은 모의과당 감, 뭐라는 건 깊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위라는 것은 뭘 한다. 이게 무엇을 그 생각으로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그 깊게 하는 그것이 그 일에 맞지 않게 지나치면은 60년이 감소되고 인원지수 음식 부절감 음식이 절도가 있지 않으면 감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설을 낸 것은 그 원나라 초기 궁동이라는 분이 낸 거고 그 분의 제자 이 붐비 씨가 쓴 책에 의하면은 이 책은 원나라 초기 후미라이 황제 때 나온 저 책인데 중국 귀주의 한의사가 쓴 겁니다. 궁동인이 그 나이가 90이 넘었는데도 뭐 체력이 청춘인 사람 못지않게 강해서 그분한테 이제 그 이론을 배우고 그랬는데 그 이붐비 설은 이 지원지수에 무엇을 넣냐면은 그 기거 무상 이게 먹 그 자고 생활하는 것이 절도가 없으면은 감소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분들 설에 의하면은 인간은 180세까지 살 수 있다 그런 건데 뭐 꼭 180세가 아니더라도 글쎄, 저는 뭐 몇 살까지라고는 뭐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는 못 하겠는데, 뭐 무한히 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노자가 말하기를 도덕경에서 인법지, 법이라는 것은 따를 수밖에 없다, 그거죠. 이 법은 강제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칙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물이 흘러가는 길이죠. 삼수변에 이 갈 것자. 이건 뭐냐면은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사람은 땅의 법칙을 따르고, 땅은 하늘의 법칙을 따르고, 하늘은 진리, 진리를 따르고, 진리는 뭐냐? 자연은 우리가 뭐 천지 자연, 뭐 공기불 그런 뜻이 아니라 스스로 그러함, 자연스럽게 저절로 되는 것을 따르는 것이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만약에 이걸 뭐 확대 해석을 해서 제가 한다면은 하늘이 자연을 뭐 땅을 따르고 하늘을 따르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무한 인간의 수명이 무한할 거 아닙니까? 하늘 땅이 무한하니까요. 그렇다는 증거로 성경에 아담은 930세, 노아는 950세, 중국의 은나라 때 대부 팽조는 800세,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그 1930년대 타임지에 난 중국 사람 이청우는 1677년에서 1933년까지 250세까지 살았고 인터넷에 보면은 그분의 얼굴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종교적인 거니까는 어떤 그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으로서는 이게 어떤 그 큰 신빙성을 두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과학적으로 공식 학설로서 인간이 가장 오래 살 수 있는 수명은 120세라고 했어요. 그 120세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모든 지상의 동물이 성장기까지 나이 곱하기 6이 그 동물의 최대 수명이다 그겁니다. 인간은 20세까지가 사실은 성장기죠. 대체적으로. 그리고 실은 체력이나 모든 게 제일 좋아요. 곱하기 60 해서 120세라고 하는데 뭐 하여튼 그 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지구의 진리죠. 그러면은 종교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죽음의 원인이 무언가, 그것이 바로 노사의 원인이 무언가를 보면은 성경에서 죽음의 원인은 선악과라고 했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나오죠. 불교에서는 12 연기설에서 무명, 행식, 명색, 육입, 촉수에 취유, 생, 노사. 그러니까는 그 아무것도 잘 모르는 팔식의 상태에서 어린애가 뱃속의 태아가 움직이고 느껴서 어떤 명색을 느껴서 이게 육근 안이비설 신으로서 느끼고 받아들여서 이것이 하나의 자기의 어떤 관념이 되고 그 관념에 따라서 바로 그 탐진치가 되는 거죠. 또 탐진치가 되고 관념이 되고 이것이 하나의 노사를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으셨다고 하는데 왜 80대에 열반하셨냐. 제가 분명히 팔상록에서 있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마음속에서 불로장생해야겠다는 그 마음을 빼버렸다고 나옵니다. 오래 살고 싶은데 돌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현대인은 스트레스가 의학에서는 모든 병의 원인인데 현대인의 모든 병의 원인은 75%인데 스트레스인데 옛날에는 이 여기서는 거의 33%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현대인들이 훨씬 더 많은 스트레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불법을 만나지 않고 배워서 하는 사람을 아참 뭐 그 어떤 이치를 그냥 이렇게 깨달은 사람을 벽지불이라고 합니다. 건강법을 배우지 않고도 하늘 땅 돌아가는 이치를 안다면 얼마든지 건강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삼원 하늘 땅 천 지 인 이 삼원의 학설이야말로 우리가 모든 걸 응용해서 배울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식물이 자라난다고 한다면 식물의 본원의 생명력은 인원이고 그 다음에 땅은 지원이고 하늘은 공기 이런 것은 천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큰 위협을 이루신 것도 그 시대에 태어나셨고 또 그게 하늘이고 남해라는 지역 해군 제독이셨는데 그 지역 남해가 아니었더라면은 아마 그런 능력을 행사도 못했죠. 그리고 그분의 우수한 능력 그게 오늘날의 그 성웅 이순신으로 추앙받는 이유죠. 자, 제가 우선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이 생활의 습관 중에서
달빛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깜깜한 밤 보내기 운동이라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20년 전에 깜깜한 밤 보내기 운동 협회라는 게 생겼어요. 달빛은 제가 언제부터 중요시 여겼냐면은 제가 80년대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도 명상단체에 가입을 했는데 거기에서 다섯 가지 서약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햇빛을 쬐라 그거요. 3시간씩 하루에. 그런데 제가 20대 초반에 그 선도서 주역 참동계라는 책을 읽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나는 여기에 불로불사할 수 있는 무슨 약이, 약 처방이 들어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실은 그게 아니라 달 그림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이야, 그게 뭐냐. 달빛을 먹어야 한다 그거죠. 내 햇빛을 받아서 내 몸속에 태양이 들어있고 달빛을 받아서 내 몸속에 달이 들어있으면 해와 달과 같은 장구한 수명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연역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그 배경은 도가사상하고 신선술. 신선술은 이제 뭐 불로불사하는 신선이 그 되는 방법인데 그 신선술은 내단법, 보기법, 우리가 뭐 도인체조라고 그러죠. 도인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단법은 호흡 수행을 해서 이 공기 중에 있는 뿌라나 생명력을 섭취하는 거고 이 보기법은 바로 이 양생수라고 통하는 그 건강을 위한 음식 섭취죠. 이건 한의하고도 제일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역학, 똑같은 수련도 아침에 하는 게 더 효과 있다고 하잖아요. 때 맞춘 같은 그 섭생과 수련,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현대의 이 고전부터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양생학의 필요성이 왜 필요하냐면은 아직도 도외시하고 있는 것 같은 것 중에는 햇빛, 특히 달빛입니다. 고속도로 주변에 이 계속 가로등이 그 켜져 있는 그 옆에 있는 그 나무나 그 식물들은 자라질 못해요. 그 이유는 바로 달빛을 못 쬐서 그렇죠. 제가 다음 기회가 있으면은 달빛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